자, 지금 이제 디스.컬러라고 썼는데 제 거에는 컬러가 없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컬러 필드에 채널만 있고 컬러가 없잖아요. 컬러가 없이 이렇게 쓰시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는 다내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이라고 이제 쓴 거죠. 디스 점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이제 컬러인데 컬러라고 이렇게 써는 거죠. 컬러.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놨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없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라고 작성한 건데, 라고 작성. 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없으면, 작성을 했는데, 없으면 부모 거를 쓰는 거죠. 없으면 부모 것을 사용한다. 그런데, 있으면 내걸 써요. 있으면. 있으면 부모 게 아니라 내 것을 사용한다.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없으면 부모 거를 사용하는데, 있으면 내 거를 사용한다. 즉, 부모 거와 내 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테스팅하는 거 해드리면, 이 프로그램 다짠 다음에, 테스팅 안 되면 이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라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 이거는 슈퍼는 부모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슈퍼.컬러라고 써도 되냐? 그건 이렇게 슈퍼, 이게 슈퍼.컬러라고 써도 이제 오류가 없어요. 슈퍼.컬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컬러. 이해되시죠? 예, 내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거를 디스라고 썼어요. 디스라고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상속받은 것도 내 거잖아요. 상속받은 것도 내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 그 다음에 아빠 것도 내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내 거는 선언 안 했지만 디스.컬러라고 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러라고 작성한 건데요. 코드상은. 그런데 없으면 부모 것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있으면 내 것을 사용한다. 부모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해되시죠? 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굳이 부모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지 않고 내 거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채널은 아니고. 여기 모델도 똑같은데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디스점이니까 아시겠죠? 디스점이니까 있는 모델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모델. 라고 모델이라고 작성을 한 거죠. 작성을 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것을 사용한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내 것을 사용한다. 부모 것하고 내 것은 구분이 돼요. 이해되시죠? 두번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이 정의해서 쓸수 있어요. 부모 거에 있는 것도 나도 이제 정의해서 쓸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디스점 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선. 아시겠죠? 없으면 부모 거. 있으면 내 거.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있으면 내 거, 없으면 부모 거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성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뒤에 쉘폰에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들이 뭐라고요? 메소드 여기다 썼죠? 메소드에 해당되는 게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리문이 이거 DMB 아 쉘폰 그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건 기능 동작 처리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메소드입니다. 그 파라메터로 값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들은 일단 기능 어떤 기능이나 동작에 대한 것이고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제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그 처리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뭐뭐뭐를 처리해라라는 동작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메소드의 이름인 거예요. 아시겠죠? 출력해라, 뭘 이제 전달해라, 뭐 전송해라,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메소드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처리문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turn on DMB. DMB를 켜라. 이런 게 있네요. 예, DMB 켜기. 뭐 이렇게. 아, 거꾸로 썼네요. DMB 켜기. 뭐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hange channel. 아, 채널 바꾸기. DMB 채널. 그 DMB가 정확히 뭐예요? DMB가? DMB가 뭔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그 제가 생각했던 DMB는 아닌 것 같아요. DMB 네이버
GMB. 예. 디지털, 아, 디지털 방송이네요. 디지털, 디지털, GMB. 아니고, 어학사전, 지시, 어학사전. 어학사전 정도에 잘 찾을 것 같아요.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 감사합니다. 정재원 씨. 예.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면, 이게 한꺼번에 막 뿌리는 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요. 한 곳에서 막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뿌리고요. 여기 한 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파수에서 방송을 막 이렇게 뿌려요. 예. 뿌릴 때 일정한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뿌리게 돼요. 이걸 채널이라고 얘기하죠. 채널 1, 채널 2, 채널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채널을 맞추면 주파수가 맞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막 뿌리고요. 그 한쪽에서는 요거를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얘를 이제 이렇게 듣는 것을 이제 그 DMB라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맞추고 이제 무선 통신하는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DMB를 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바꿔서 내가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쓰고서 채널 바꾸기 뭐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턴오프 이제 끄는 게 있네요. 끄는 게 끈다 DMB 끄기 DMB 끄기 끄기가 있습니다. 끄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이런 것만 DMB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뭐 라디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런 데에서 번호를 바꾸고 이제 그 DMB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멈춘다. 뭐 수신을 시작한다. 근데 DMB를 킨다, 껀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그 켠다 보이드면 되겠죠. 보이드 턴 온 DMB가 있습니다. 그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 칼큘레이터가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쉘폰에 보시면 이 파워온이 한 게 있어요. 파워온이 있어가지고 파워온을 똑같이 쓰면 얘는 이제 그 이게 여기 파워온하고 하고 여기 파워온을 똑같이 쓰시면 그냥 파워온이라고 쓰시면 이제 어떤 게 먹을까요? 이쪽에 있는 게 먼저 먹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썼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안 쓰고 얘는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턴온 DMB라고 이름을 바꿔 쓰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되시겠죠? 야 이거 전원 켜는 거니까 DMB 전원 켜는 거야. 그래서 파워온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 그 이런 부모 클래스의 파워온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 게 있으면 누구 거를 실행한다고요? 내 거를 실행한다. 내 게 없으면 누구 거를 실행한다고요? 부모 거를 실행한다. 되셨나요? 내 게 있으면 내 거를 실행한다. 부모 게 있으면 부모 내 게 없으면 부모 거를 실행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turn on 쓰시고 DMB 써놨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쉘폰 파워 예, 꽉 눌러서 됐습니다. 얘는 돌려서 전원 키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일단 시소에서 DMB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자 이렇게 쓴 거죠. DMB 방송 수신을 시작합니다. 뭐 이게 켰다는 얘기죠. 켜가지고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보이드고요. 채널 바꾸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change 채널 그 보면 말하듯이 그냥 쓰시죠. 예, 채널 일자 더 쓰셔야 되고요. DMB에 채널을 바꾼다 쓰시고요. 그 가려고 갖고 쓰시고 이제 채널을 바꿀 때 채널 번호를 받아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 있고요. 그냥 이제 채널 업, 채널 다운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채널 번호를 받아서 이제 바꾸시는 걸로. 얘는 디지털이니까 이렇게 누르는 건데 턴오프니까 사실은 이제 돌리는 거라서 사실은 이제 채널 업, 채널 다운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채널 DMB라고 썼습니다. 자, DMB 끄기는 턴업 얘기 지금 만들지 않은 체인지 채널은 채널을 받아서 INT 채널이 이제 인티자이니까 INT 채널 이렇게 받은 다음에 보통 이제 변수 이름을 그 위에 거 채널이니까 밑에 있는 걸 채널을 쓰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채널은 채널입니다. 그냥 채널이라고 써요. 아시겠죠? 써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널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시소를 이용해서
자, 성도별 찍고요. 채널 이렇게 치시고요. 채널 이렇게 아까 뜨시고 플러스 넘어오는 채널을 이렇게 채널을 이용해서 찍는다. 그 채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뭐 이 번으로 바꿉니다. 몇 번으로? 채널 번으로? 번으로 바꿉니다. 예. 번호로 바꿉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그 전에 실제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 this.channel에다가 위에는 채널에다가 입고로 파라메터로 받은 채널을 이제 이렇게 써서 이제 넘긴다는 얘기죠. 파라메터 전달받은 채널을 여기 위에 있는 this.channel에다 저장을 하고 걔를 채널로 쓰셔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시게 되고요. 그 다음 턴업 이렇게 해서 한 개 끄기를 하겠죠. 턴업 이렇게 써서 보이드고요. 보이드. 자, 턴업, DMB를 끄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계시고, 얘네들은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중간에 하고 썼습니다. 중간에 하고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실수를 이용해서, 뭐, DMB 방송 수신을 멈춥니다. 됐죠? 그 DMB 방송 수신을 멈춥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놨습니다. 그 방송을 끈다, 켠다, 뭐 이렇게 라디오를 켰다, 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일단은 이제 멈춘다, 뭐 수신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하실 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첫 번째는 중복이 돼요. 그 쉘폰이라는 기능이 DMB 쉘폰의 기능과 중복이 되니까 꺼냈다라고 볼 수도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하기도 해요. 그 DMB 쉘폰을 하다 보니까 야, 되게 복잡하네. 그럼 쉘폰 기능을 좀 꺼내볼까? 그래서 이제 꺼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사용처가 여러 군데인 경우에 얘가 쉘폰이라는 걸 여러 개 써가지고 DMB 쉘폰도 있고 뭐 다른 쉘폰도 있고 쉘폰의 종류가 많으면 공통된 걸 꺼냈다고 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DMB 쉘폰을 여기 쉘폰을 그 전부 다 꺼내서 여기다가 DMB 쉘폰에다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프로그램이 엄청 길어지겠죠. 이해되시겠죠? 길어지니까 복잡하니까 꺼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상속받아 가지고 이제 사용하실 때에 저희가 이제 부모 클래스를 만든 이유가 되겠죠. 부모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왜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다? 목적. 예. 예, 목적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복잡하니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중복이 되니까 만들었다. 아시겠죠? 계속 코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 되셨나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꺼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부품을 생산하려고 그래요. 이거 부품을 생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파워온 파워오프 하는 부품은 따로 있고 벨이나 이런 샌드 보내는 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거는 따로 있겠죠. 파워온과 파워오프라는 것이 따로 있고 이해되시죠? 기능상 보면은 이렇게 기능이 나눠지겠죠. 그럼 이런 것도 따로 이제 클래스로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자바는 저런 것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만든다 싶을 정도로 만든다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냥 실행해 보시면 생성을 하고 바로 실행하시면 생성되면서 생성자에서 찍은 것들이 나오시는데 부모 클래스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가 나중에 생성이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생성이 돼서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제가 지금 무엇인가 눌렀는데 예, 눌러서 뭐 이렇게 특수기호들이 막 생겼어요. 이게 뭘 눌렀을까요 제가? 이런 예. 이런 나중에 찾아봐야 되네요. 예,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뉴에서 한 게 했는데 아 그래도 좀 실행되는 게 있네요. 실행돼서 사용하는 게 있으시고 걔를 이제 상속받은 것에서부터 이제 테스팅을 한번 해보게 됐죠. 그 원래 DB 쉘폰에는 그 모델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DB 쉘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이제 DMB 쉘폰에서 지금 이제 그 원래 상속받은 내용에 대해서 DMB에서 상속받은 내용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죠. 테스트 해보셔서 하시는 게 그 밑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이용해서 자 모델 한번 찍어볼게요. 모델 한번 찍어보시면
땡땡하게 쓰시면 되겠고, 플러스 DMB, 자, DMB 컨트롤 스페이스바 쉘폰 점 쓰시고요. 여기 채널 있고 컬러 있고 모델 있네요. 다 보이죠? 이렇게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에 눌렀을 때 다 나오는 게 이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쉘폰에 DMB 쉘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DMB 쉘폰에서만 가지고 있는 뭐 채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쉘폰에서 상속받아 썼던 이제 모델, 컬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이제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자바폰으로 모델이 나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DMB 쉘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속을 받아서 사용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색상 한번 찍었네요. 색상을 찍어서 그대로 복사 쓰시고요. 모델 대신에 색상 쓰면 되겠죠. 색상 상세했고 색상은 컬러입니다. 컬러 실행하시면 그대로 찍히겠죠. 검정폰이다. 요게 지금 이제 모델이고 얘가 두 번째가 그 컬러죠. 요거 순서에 맞게 돼 있는데 순서는 파라미터를 보셔야 돼요. 순서. 요게 모델 첫 번째 모델이고 두 번째 컬러, 세 번째 채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라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게 그 모델, 그다음에 컬러, 그다음에 그 채널 이렇게 집어넣는 게 된다.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널에 해당되는 것도 동일하게 찍는데 요거는 그 DB 쉘폰에서 상속받은 내용 테스트를 한 건데 얘는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 그 쉘 모델의 쉘폰에 있는 데이터 출력을 한 거죠.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서 해봤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네 것도 냈고 아빠 것도 냈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이런 DMB 쉘폰에 있는 필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자. 상속받은 거고요. 똑같이 이제 돼 있는데 그 저희가 DMB 쉘폰에 있는 데이터 상속받지 않은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 테스트 이렇게 됐고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DMB 뭐 쉘폰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여기 채널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채널 갖고 있으니까 채널 한번 출력해 봅시다. 여기다가 자 시소 쓰시고요. 채널이라고 쓰시고요. 채널 쓰시고요. 땡땡 쓰세요. 그리고 플러스 채널이니까 DMB 아까 전에 같이 생성해 놓은 DMB 쉘폰 점 주시면 이게 이제 이렇게 채널도 보이고 컬러도 보이고 모델도 보인다. 아시겠죠? 전부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채널 이렇게 해서 선택을 쓰시면 채널이 보이게 된다. 지금 채널이 10입니다. 10. 채널은 10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채널을 좀 바꿔볼까요? 뭐 이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 상속받은 뭐 호출해가지고 파워풀 했는데 야 파워풀 하면서 그 턴온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 썼는데 채널을 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널을 바꿔 쓰시려면 이제 이 교재에서 작성하신 분들은 그 DMB를 켜야 한다. DMB를 이제 켠다. 뭐 이런 거 필요한다 이거죠. 켠다. DMB 켜니까 그 여기 DMB 쉘폰 DMB 쉘폰 점 쓰시면 저희 턴오프죠. 턴업 이런 게 있으니까 아 턴온이네요. 턴온을 위해서 한번 키면 된다. 아시겠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턴온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식이 가지고 있어서 DMB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DBM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또 테스팅을 해본 거죠. 켠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맨 끝에 있습니다. 소수상은 그 다음에 그 턴온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시면 그 DMB 수신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끈다 나와야 되겠죠. 턴오프 복사해서 턴업 이렇게 해서 턴업해서 끈다. 예, 켰으니까 수식을 시작하고 수식을 멈춘다. 뭐 이렇게 해서 DMB를 테스팅하고 애쓰시고요. 채널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채널 바꾸려면 이제 DMB 컨트롤 쉘폰 DMB 컨트롤이야 쉘폰 점 쓰시고요. Change 채널 DMB 채널 바꾸자 이렇게 썼고요. 바꾼 신호는 12입니다. 15.
그 시비를 했으면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또 테스팅을 해서 출력을 해보셔야 되니까 채널을 한번 더 이렇게 찍어서 바뀌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바뀐 거 찍으라고 이 메소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키꽉 누르고, 컨트롤 꽉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그 메소드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그 DMB 쉘 폰에 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체인지 디렉토리고 이제 채널을 바꾸고요. 그 다음 바뀐 채널을 몇 번으로 바꿉니다라고 출력되는 게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컨트롤 키꽉 누르고 클릭하면 이동을 하시고요. Alt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시면 그 다음 걸로 가고, 그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이전으로 Alt 키, 왼쪽 Alt 키를 누르고 그 왼쪽 방향 키를 누르면 그 이전에 작업한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컨트롤 키꽉 누르고 이동했던 그 소스로 다시 돌아오죠. 되시겠죠? 그 소스로 다시 돌아가고 Alt 키 다시 누르고 오른쪽 키를 가면 아까 전에 봤던 소스로 다시 갔다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Alt 키를 이용해서 내가 이동했던 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다시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럼 단축키를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이게 이제 채널 12번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게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여기 그 쉘폰에 있는 요 메소드들을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테스팅을 해보는 거죠. 테스팅하기 위해서 먼저 쉘폰을 켜야 되겠죠. 그래, 파워 온, 그 다음에 파워 오프 이렇게 씁니다. 쉘폰을 쓸때 이제 쉘폰이라고 따로 안 만들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DMB 쉘폰을 가지고 그 얘를 이제 그 키는 거죠. 점에서 파워 온 이렇게 나오시고요. 파워 온 해서면 이제 그 파워 전원을 킵니다. 여기 전원을 켭니다. 키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쓰면 전원을 끕니다. 나오겠죠? 전원을 끕니다. 전원을, 쉘폰 전원을 끄면 DMB 폰을 이제 실행을 못할 텐데. 아, 이게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워오프를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 이제 파워온 했으니까 여기 이제 파워오프는 맨 마지막에 여기다 이렇게 파워오프 한개더 집어넣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전원을 켰다 끄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 누르면 전원을 켜고 DMB 방식으로 수신하고 12번으로 바꾸고 다시 멈추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끕니다. 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끄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물론 계속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DB 쉘 폰, 그 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쉘폰에 있는 것을 테스팅하는 거죠. 그래서 쉘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테스팅,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출력해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요거 파워온도 마찬가지고 이제 파워오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쉘폰이 가지고 있는 놈인데 잘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맨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고 전화벨이 울리겠죠. 그래서 DMB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쓰여가지고 이런 DMB 컨트롤러 쉘폰에서 이제 점 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벨이 울려야 되니까 벨 해가지고 벨이 한번 울리고 그 다음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메시지를 써가지고 그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메시지 주는 것은 여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샌드 보이스 해가지고 그 DMB 쉘폰 점 이제 샌드 보이스를 보내게 되고요. 그 여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보세요 하시게 되면 이제 샌드 보이스에서 제가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보지도 않은 본인 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던데 나 이런 거안 쓰고 자기 이렇게 썼네요. 예어예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해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리시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D 컨트롤 스페이스 번 누르시고 여기 나오죠. 점 다음에 저희가 리시브 보이스 그래서 안녕하세요 되게 기네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긴 거를 제가 치라고 그랬죠. 저는 홍길동인데요 이렇게 썼고요. 아, 그 다음에 한개더 보냈네요. 홍길동입니다 인데요 라고 썼고요. 네.
점점점 별 얘기 없었네요. 샌드 보이스를 해서 예, 여기다가 야, 아,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행어. 왜 전화한 거지? 왜 전화한 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끊었어요. DMB 셀폰을 이용해서 점 끊은 게 이제 행아웃, 네, 행업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서 실행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게 잘 실행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쉘폰에 해당되는 테스트를 해보시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메소드 출력을 한번 메소드 사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용을 해봤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아시겠죠?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속받은 것들은 전부 다 내 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코드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디스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시는데 지금 요거 컬러는 내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슈퍼라고 쓰면서 가로열고 쓰면 여기 생성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사용되는 슈퍼 가로열고 하고는 생성자를 의미하고요. 이 생성자는 맨 앞에 호출되는 경우에 맨 앞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맨 앞에만 쓰셔야 되고 그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야 이거 또 뭐하러 이렇게 쓰지? 아시겠죠? 뭐하러 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소스는 보면 슈퍼라고 돼 있고 어떤 소스는 슈퍼라고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왜 그러냐? 생략 가능하다. 아시겠죠? 예, 기본 생성자인 경우엔 생략 가능합니다. 슈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가 나중에 생성이 된다. 이런 거는 아셔야 된다. 아시겠죠?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